3장.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방인인 여러분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내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전에 내가 편지에도 간단히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게 계시로 비밀스런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로운 진리를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비밀스런 진리를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통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이 신비로운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밀이란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것들을 함께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특별한 은혜로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과 재능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리게 될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부요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크고도 놀랍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만물을 창조하신 한 분, 곧 하나님 안에 숨겨진 진리에 관한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임무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 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